그때만 먹으면 돼. 배가 아픈 거야. 아 잠깐만요. 아 배가 너무 아파서요. 아 죄송합니다. 냄새 심할 텐데. 아 배고파. 아 나 진짜 이렇게 밀가루만 먹으면 배가 아픈 거야. 아 그리고 무슨 화장실에서 이거는 빵을 먹으라고. 우리 밀로 만든 빵이거든요.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하지만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그리고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충북 청주 미원면에서 우리 밀을 재배해 우리 밀 빵을 만드는 농부와 마을 조합이 있다는데요.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충북의 농업인들을 만나봅니다. 활기찬 농업, 신나는 농부! 우리 지역 농업인들을 만나 우리 농업의 현 주소와 내일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밀인데요. 일단 가보시죠! 뽕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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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듯이 미원면입니다. 고소한 냄새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에서 빵을 만드는 분들은 바로 이 마을의 주민들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어 만든 우리밀 빵이랍니다. 귀한 우리밀을 이용해 빵을 반죽한 후 오븐으로 구워주면 짜잔!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를! 아니, 죽는다는 표현은 취소! 둘이 먹다 셋이 건강해진다는 우리밀 빵이랍니다. 정말 종류가 많은데요. 역시 우리밀이라 그런지 뭔가 이게 색깔이 달라요. 오, 그쵸. 이게 우리밀이라 다른 거죠.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네? 아니요? 네. 아니, 뭔가 다른데? 달라요, 달라. 이거 봐요, 이거. 어? 언니, 이거 우리가 팔아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떡해요? 아, 이게 어쩔 수 없네요. 제가 한번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본격적으로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게 왜 이렇게 고소해요? 고소하죠. 우리밀의 장점이 실밀보다 더 고소하다는 우리밀은 겨울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황량한 겨울들판을 푸르게 만들고 화학비료나 제초제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 친환경 농업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청주시 미원면에 우리밀 농사를 짓는 마을과 신나는 농부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 밀을 살리자고 하는 운동이 시작이 됐었고요. 건강한 먹거리, 이거야 요구가 또 많이 있으면서요. 자급률 높이고자 하는 정부 정책도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밀 농사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래요. 이게 밀인 건 알겠는데 이게 네. 우리밀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확인시켜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밀만 먹으면 그렇게 배탈이 나거든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에? 그걸 그냥 먹는다고요? 맛있는데? 맛있어요? 아무 신호가 안 오는데요? 우리밀 맞나요? 우리밀 맞아요. 우리밀. 우와 맞아요. 우리밀. 우리밀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금강밀부터 토종밀인 안진뱅이 밀까지 다양하게 재배하고 있는데요. 수입산 밀보다 우리 밀에는 그 글루텐 성분이 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소화도 잘 되고 배가 좀 더 덜 아프게 돼 있습니다. 우리 밀의 장점은 우선 가을에 씨를 파종하고 그다음에 초여름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수입산 밀 같은 경우는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방제를 위한 약제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수입밀은 선착, 분류, 가공, 유통, 판매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배송되기까지 많은 탄소가 발생합니다. 우리밀 농사 재배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탄소 배출도 줄어들겠죠? 활기찬 퀴즈! 우리밀을 찾아라! 우리 지금 밀 전문가분들과 함께
우리 밀을 찾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는요, 수입밀과 우리 밀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과연 눈으로도 보고 이제 맛으로도 봐서 우리 밀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반 차이 없는 세 종류의 밀 가운데 과연 수입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손으로 만져서 촉감을 살피고 신중하게 입으로 가져가 맛도 봅니다. 먹어봐야 똑같은 밀가루 맛 아닐까요? 수입밀은 어떤 것일까요? 자, 손으로 가리켜주세요.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같은 밀을 가리켰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확신을 가진 이유는 뭘까요? 우선 색 자체가 달라요. 그 더 하얗게 잘 나와 있고요. 맛은 사실 우리 밀이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뒤끝에 느껴질 수는 있어요. 우선 수입밀은 제분 기술이 거기가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입자가 더 곱습니다. 하지만 우리 밀은 색깔이 더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상태에 분쇄를 했기 때문에 색깔이 더 조금 더 어둡지만은 고소한 맛도 있고. 근데 제가 봐도 좀 색깔이 다르긴 해요. 그쵸? 이거 수입밀 맞죠, 감독님? 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로 만든 빵은 어떨까요? 이곳에선 직접 재배한 우리 밀을 이용해 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제빵 기술을 익혀 빵을 만들고 있고요. 맛 좋고 무엇보다 몸에 좋다고 입소문이 자자해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우리 밀 빵. 어떤 점이 손님들을 불러 모을까요? 우리 밀로 만든 빵을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소화도 잘 되고 배탈도 안 나고 네, 더군다나 여기 단팥빵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서 나는 걸로 직접 하신 거라서 네, 생각나요. 맛이 좀 어떤가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좀 더 빵피가 쫄깃쫄깃한 것 같고 쫄깃쫄깃하고 네, 저희가 몇 번 먹어봤을 때 일반 시중빵보다는 좀 더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빵 광고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맛있게 한번 네. 네. 이게 포샵 이렇게 해 드릴게요. 샤랄라 이렇게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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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우리 밀로 만든 빵을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사장님 저렇게 빵이 많은데 이게 요것만 주신 거예요? 아, 정말 너무하세요. 아, 저 많은 빵을 다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빵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대표 빵들만. 네네. 우리 밀로 만든 초재 단팥빵과 깡빠뉴. 6종 마늘 바게트도 있습니다. 요거요. 아까부터 찜해뒀어요, 이거. 잘 골랐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전국 대상을 받은 빵이에요. 오, 너무 맛있겠죠? 대상 받은 빵부터 시작해서 각종 빵들을 마구마구 먹기 시작하는 미나 리포터. 먹고 먹고 또 먹고 배가 빵빵해지도록 계속 먹습니다. 아이고, 극한 직업 리포터네요. 아무튼 기분 좋은 먹방 타임 끝. 배불러요. 잠깐만요. 이건 네,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비우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충북의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밀농사를 지어 빵을 굽는 곳. 빵 굽는 냄새 가득한 청주 미원면의 활력도 넘친답니다. 우리 밀로 만들어 건강도 빵빵, 맛도 빵빵.